아트클럽에서 알아주는 실력파입니다. 절 믿고 투자해도 좋으실 겁니다. 아이고, 무당이 춤추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가 바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미친놈 같은데. 아, 혹시 개인 미술관 지을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에 재벌 회장 사모님들이라면은 많이들 운영들 하시죠? 그래요. 보금 미술관 이사장 신득에. 어, 명함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당신 지금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식으로 날 속이라! 당신 신득이잖아! 얼굴, 머리, 목소리 좀 바꿨다고 20년을 같이 산 마누라 얼굴을 내가 못 알아보겠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손 놓으세요. 아니! 못 놓겠는데. 당신이 신득이란 증거를 당신도 똑똑히 봐야지! 상처가 왜? 이 밤에 뭐해? 감탄 뭐할게? 깜짝이야. 아니,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아, 난 오랜만에 신혼 기분 좀 내고 싶어 그랬지. 얼른 약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이상한데 이상하다. 아,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아이고, 이거. 아,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 아니, 김재훈 회장. 어, 웬일이야? 응? 아, 내가 그림 산다는 건 어떻게 알고? 우리 마누라가 아무리 줄을 대려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작가라는데 어떻게 찾아간 거야? 나도 그 작가 작품 좀 사게 비법 좀 알려달라고. 비법은 무슨. 회장님, 한 작가님 작품을 소개한 아트 딜러에 대한 분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연락처 알려드려도 될까요? 야, 막간 니 설사 알아서 끊어. 아, 네. 저 작가 앞으로 제가 독 좀 후원하고 싶은데. 아, 자고로 예술가는 시대를 불문하고 후원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은 드려볼게요. 워낙 자존심이 센 작가라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응? 아, 작가가 안 보입니다. 에이, 정말. 에이, 좀 망할 놈의 인간. 저, 아, 이거 눈치는 더럽게 빠르네. 에이, 정말 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